뭐하노?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포르자 350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입니다. 빠하. 아, 얘도 조금 그렇네. 아, 약간 포지션 자체가 TCX하고 XMAX 정도, 그러니까 빅스쿠터 사이 중간쯤 되는 느낌입니다. 뭐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뭔가 느낌이 PCX 큰 버전 타는 느낌이네, 이거. 발착지는 PCX랑 얼추 비슷한 느낌? 아, 제가 타본 거는 PCX 125 17년식입니다. 혼다가 왜 이리 밍밍하노? 출력은 한 6000 정도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토크는 6000쯤부터 토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맥스 때 그 강한 꾹꾹 나가던 느낌보다는 조금 못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엑스맥스에서 느껴졌던 그런 500이랑 단기통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있나? 아,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저속에서 요 바당바당 할 때 보니까 토크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가 묵직하네. 근데 조금 불쾌한 승차가 맥스맥스에서는 엔진 자체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엔진이 서스펜션 세팅 문제도 있지만 스쿠터 특유의 그 보이저라든가 이런 주에도 있었습니다. 그 요철 구간을 지났을 때 덜컹했을 때 엔진 자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올라오는데 이게 노면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하체 부분에서 뒷부분 엔진 무게 때문에 이 바이크 거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게 없네요. 거의 아주 미세한 느낌인데 엑스맥스에 비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클러치 미트는 3000rpm 거의 다 돼요. 2800쯤부터 클러치 미트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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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바당 바당 발착지성은 가만 보니까 XMAX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아 XMAX랑 비슷하다. 아 맞네. 네, XMAX랑 비슷합니다. 발착지는 발착지 뒤꿈치가 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허벅지 안쪽 아 사타구니 쪽에 여기가 시트 때문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시트 형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이 뜰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계기판은 좀 세련돼 보인다. 대기 온도 27도, 배터리 볼트 뭐 여러 정보를 표시해주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계기판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대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운행할 때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근데 배터리 전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유저들은 뭐 알 필요는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시동만 걸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어지간하면 이런 발전 전압이 떨어져 가지고 서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이 기능은 거의 뭐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려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면은 실사용자한테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버퍼링이랄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판 쪽은 최대한 간결하고 필요한 정보만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 이런 기능들 있어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기보다는 그래서 자동차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뭐 계기판에 보면은 뭐 속도계와 RPM이 큼직큼직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들은 필요하면은 점등되는 방식으로 경고등만 존재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이 작은 액정 안에 꾸겨 넣어서 표시를 하려고는 잘 안 합니다. 뭔가 많이 있지만 한눈에는 안 들어와요. 계기판의 정보들은. 이게 뭐지 하고 오래 봐야 돼. 근데 그러면은 앞을 못 보잖아. 전방 주시를 못 해요.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의 담력고 이거 마스터도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엑스맥스 대비 마스터 실린더는 외형 외견으로 봤을 땐 좀 작아 보입니다. 포지션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아 뭔가 그죠? T-MAX 타던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T-MAX 타던 거 생각하면은 발판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 다리 부분이 좀 애매하게 펴져요. 조금 더 발을 뻗을 수 있으면은 한 2cm 정도만 더 뻗을 수 있으면 편한 자세가 나올 텐데 약간 애매한 자세입니다. 발 쭉 뻗고 타기에는 동력 직결감은 근데 얘보다는 엑스맥스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주행 질감, 뭐 특히 하체 느낌 따라오는 이 샤시의 느낌은 포르자가 훨씬 더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엑스맥스는 전체 밸런스보다 출력이 서스펜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가 따라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거 보이저나 아니면은 뭐 엑스맥스나 이런 류보다는 확실히 따라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오 이거는 괜찮다.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오 이거는 뭐 포켓 엄청 넓다. 엑스맥스 느낌은 보이저랑 아주 흡사했습니다. 언스프링레스라고 해서 스프링 하질량이죠. 스쿠터 계열들, T-MAX라던가 이런 엔진이 최대한 중간에 있고 스윙한 방식의 그런 스포츠성을 강조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지오메트리를 그렇게 설계를 했지만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해요. 원가상의 이유로 인해서 그 스윙함과 엔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스프링 하질량 측에서 아주 불리합니다. 뒤가 요철이라든가 이런 구간에서는 뒤가 따라오질 못해요. 흔히 이제 보이저라든가 이런 것들 타보시면은 타보셨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스쿠터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철 구간을 지나거나 이러면은 아주 무른 서스펜션 그리고 무거운 엔진 무게 무거운 스프링 하질량으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앞뒤로 헤드뱅잉을 합니다. 피칭? 여우가 좌우고 피칭인가? 아 피칭이죠. 피칭이 아주 심해요. 근데 요 녀석은 그렇진 않네요. 보니까 뒤가 아주 잘 따라옵니다. 이게 스쿠터가 맞냐 싶을 좀 특히나 엑스맥스에서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친구는 안 그러네요. 차대 설계가 아주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잘 뽑아 우리 혼다 쪽 연구소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아니지 혼다 연구소
박사님들이 이제 머리를 쥐어 짜면서 바이크를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조선 한번 가볼게요. 네, 잘 따라옵니다. 특히 이런 바이크들은 급가속 할 때 XMAX는 TCS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출력은 높지만 이 서스펜션 세팅이 병신이라서 바이크의 거동이 불안정했어요. 이게 요천을 지나갈 때 바퀴가 뜹니다. 노면을 못 잡고 붕 떠요. 그래서 TCS가 없으면 위험해요. 정말 강한 출력에다가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다. TCS가 쉽게 작동을 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TCS ABS가 자주 작동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TCS ABS는 딱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시로 작동한다 하면은 나름 이제 그 타이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오메트리가 개떡같이 설계가 되어 있거나 입니다. 타이어가 그 원래 순정 꼽혀져 있는 성능의 타이어 이하인 타이어를 장착을 하거나 기온이 낮으면은 쓸데없이 TCS가 많이 작동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바이크는 전자장비 개입 없이도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 바이크들 TCS, ABS 없었어도 그 시절에 슈퍼바이크, 고성능 리터급 바이크들 다 잘 타고 다녔습니다. 밸런스 잘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자장비가 있으니까 거의 뭐 무엇이든 뚫지 못하는 그런 방패와 같이 우수한 지오메트리 그 차대 운동 성능에서 뽑아내니까 뭐 문제 생길 게 없는 거죠. 근데 XMAX는 좀 달랐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XMAX 쪽은 위태위태한 상황의 바이크를 전자장비로 커버하려고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포르자 350을 타보기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죠. 역시 바이크는 많이 타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성능은 아니지만 딱 고 클래스에 맞게 역시 혼다의 세팅입니다. 부들부들합니다. 바이크가 그냥 특출나게 뭐 강한 빠따감, 토크감 이런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달려보면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래서 계기판을 보면 벌써 이만큼 속도인가, 어느덧 속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지 말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들 빠바.